이 방송은 저 혼자만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여기 모든 식물이 다 똑같습니다. 뭐 벼도 그렇고 모든 식물은 영양 생장하고 그다음에 행식 생장으로 나눠요.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행식 생장으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 예, 기준점이 바로 벼의 경우에는 PI, 유수 형성기라 그러죠. 예, PI가 기준이 되고요.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제 꽃이 피는 거. 예, 꽃이 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크로스 하잖아요. 예,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영양 생장 기간하고 생식 생장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의 일생에서 꽃이 피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꽃이 피는 시기가. 예. 왜냐하면 꽃이 피어야 자기 자손을 만드는 거잖아요. F1을 만들고 예. 그때부터 식물은 이제 시들어가는 거죠. 시들어가고요. 사실 이게 뭐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교배를 해서 자식을 생산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의 생은 점점 이제 내리막길로 시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똑같고요. 이게 PI인데 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유수 형성기를 기준으로 생식 생장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유수 형성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고요. 유수 형성기에서 이제 이삭이 잉태하는 수인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삭이 나오면 출수기로 가고 그래서 출수 후 45일이 등숙 기간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벼의 경우에 만약에 영양 생장 기간하고 영양 생장 이후에 이제 등숙 기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의 수량을 올리려고 하면 영양 생장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등숙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1번 영양 생장 기간 중요하다. 2번 등숙 기간이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다 중요하긴 다 중요한데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리는 것은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높을까요? 하는 겁니다. 벼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연 영양 생장 기간이 중요할까? 등숙 기간이 중요할까요? 1번이라고 답해 주시는 분도 많고 해피마마님은 등숙기 네, 시작이 반인 것 같아서 1번입니까? 신미애 선생님 1번. 네. 네, 정답은 등숙기입니다. 등숙기. 등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약 3대 7. 3대 7 정도로 등숙기 때의 기온, 등숙기 때의 영양 상태.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또 방금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종자를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등숙 기간에 관리를 잘못하면 전부 쭉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숙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쭉쟁이가 아닌 알곡결 만들기 위해서는 2번, 네, 정복균님, 네, 2번이 맞습니다. 3대 7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맹견보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좋은 예가 지금 있는데요. 자, 맹견보의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이슬이 7번이 있습니다. 이슬이 7번 한국벼가 있는데, 지금은 영양 생장 기간이거든요. 영양 생장 기간 동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처음에 이렇게 물을 못 대가지고,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가뭄이 생기니까 여기 막 허옇게 올라오죠? 허옇게 올라와서 두 번째는 또 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때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 아주 낮았거든요. 그래서 또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금 생육이 아주 아주 안 좋죠. 거의 뭐다 죽어갈 뻔한 그런 상태가 됐고요. 이렇게 다 죽어갈 뻔한 상태가 돼가지고 겨우 깨어나가지고
이양후 보통 30일이 되면 보통 그 엄버러비랑 같은 경우에는 최고 분열기가 와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도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영양생장기 동안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생식생장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양생장 기간 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 비중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슬이 치른 뭐 거의 폭삭 망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영양생장 기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등숙 기간, 영양생장기를 마치고 유수형성기 이후의 기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70% 비중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아주 잘하면 높은 수량을 낼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거름을 제가 빨리 주라 그랬고 오늘 이삭거름을 줬고요. 지금부터 이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라면이 보내온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이슬이 7번입니다. 한국의 태백배고요. 네,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네,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양후 33일째고, 이양후 40일째고요. 그리고 이양후 46일째.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진이고, 오늘 라민이 보내왔는 사진은 이양후 50일째인데요. 지금 불과 5일 지났어요. 5일 지났는데, 그림이 확 달라졌죠. 그림이, 진짜 그림이 확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땅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물론 땅은 보입니다. 보입니다만은 아주 조금 보여요. 네, 조금 보이고, 여전히 생육 타입은 이렉트 타입으로 벼 잎이 판을 향해서 아딱선 타입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놀랍죠? 네, 놀랍고, 지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품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슬이 6호인데요. 이슬이 6호, 요거는 밀양 23호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게 이양후 33일째, 그 다음에 이양후 40일째, 그리고 46일째, 그리고 오늘 보낸 겁니다. 오늘 보내온 사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땅은 물론 지금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육 타입이 이렉트 타입으로 섞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만, 그런대로 아주 좋은 지금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세네갈 벼도 보면, 세네갈 벼는 지금 한국 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슬이, 왼쪽이 이슬이 7호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슬이 15호고, 이게 위에 사진들이 저번 주에 보신 겁니다. 이양후 46일째 되는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진들이 이번 주에 라면이 오늘 보내온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이슬이 7호가, 4일 만에 아주 좋아졌죠. 4일 만에 아주 좋아졌고, 이슬이 15호도, 같이 대동소이하게 아주 좋아졌어요. 역시 이슬이 15호는 7호에 비해서 아주 무성한 걸볼수 있고요. 5일 만에 이렇게 좋아진 게 아마 지난 5일 동안 굉장히 온도가 좋았나 봐요. 온도가 좋았고, 아침 저녁으로도 굉장히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호인데요. 이슬이 6호도 보면, 여기 한국 배고 옆에 오른쪽에 게 세네갈 배입니다. 이슬이 12호는 세네갈 배고요. 이슬이 6호도 보면 이렇게 좋아졌죠. 예, 좋아졌고, 이슬이 12호도 보면 아주 무성해졌어요. 지금 뭐 거의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슬이 12호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덮어버렸고요. 이게 생육 형태가 이렇게 드루핑 타입이라서 더잘 덮은 것처럼 보이고요. 아, 많이 좋아졌다 진짜.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이슬이 7호 한국벼하고 이슬이 10호 세네갈벼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잖아요. 마치 달리기 경주하듯이 지금 잘둘다잘 크고 있어요. 이슬이 7호가 지금 불과 5일 만에 훨씬 더 좋아졌죠. 예, 지금 땅이 거의 잘안 보일 정도로 물론 이제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 생육 형태가 워낙 이렇게 이렉트 타입이다 보니까 땅이 보이긴 보이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뭐지? 가지 수가 거의 한 25개는 넘을 것 같아요. 한 포기당. 지금 상당히 지금 생육 상태가 양호하고. 이슬이 시포도 보면, 지난주에는 이슬이 시포도 이렇게 드루핑 타입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드루핑이 덜 해가지고, 땅이 많이 보였어요. 이슬이 시포는. 자체적으로 보였는데, 이번 주에 보내온 거 보면, 지금 땅이 거의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땅이 거의 안 보이고, 완전히 뭐 거의 땅바닥을 덮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캐노피라 그러죠. 군락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좋으냐? 이거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슬이 7호에 꽂혀서 그런지 이슬이 7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렉트 타입이면서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일단 햇빛을 더잘 받는다. 하위 옆까지 이 밑에 물론 지상의 옆이야 뭐 당연히 햇빛을 잘 받겠죠. 근데 이렉트 타입이니까 이렇게 태양이 밑에 하위에까지 쑥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슬이 10호를 보면 맨 위에 있는 잎이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드루핑 된 거죠. 그래서 태양이 만약에 비식이 비치게 되면 이 밑에 하위엽은 그늘이 져서 수량 손실을 조금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최고 분열기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지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렇게 최종 수확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음보로 비란에서 있었던 그래프거든요. 더 키우면서 제가 조사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양우 30일째가 최고 분열기였어요. 근데 지금 맹견보이에서는 영양 생장 기간 동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육이 지연되었고, 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고생을 했고, 또 초기에 심어놓고 10일 동안 물을 전혀 못 댔어요. 워터펌프 고장이 나서. 그래서 또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최고 분열기 도달하는 게 30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50일 만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벼 자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조금 힘든 나날을 많이 보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부터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더 잘, 충분히 수확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네, 박홍철님, 농사 유튜버 중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애쓰네요. 네, 항상 힐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